안녕하세요, 민주예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 좀 스타일이 바뀌었죠? 네, 머리를 조금 했어요. 어색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머리 길이도 많이 줄었고 염색도 조금 밝게 해봤습니다. 제가 안나수이에서 안나수이 브랜드 십 서포터즈로 3개월간 활동을 하게 됐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12월 미션만을 남겨두고 있어요. 이번 미션은 바로 안나수이 샤인 립 컬러 전 색상 리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이 안나수이 샤인 립 컬러는 이번에 12월에 나온 신상품인데요, 한 개당 31,000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6개에서 18만 6천원? 그 정도입니다. 색은 이렇게 6가지 색상이 전 색상이고요. 저랑 오늘 전 색상 발색 해보고 지속력 테스트, 그리고 어떤 색이 저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은지 그런 거 전부 해보려고 이렇게 전 색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색상부터 먼저 볼까요? 먼저 001 컬러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001 컬러는 정말 기본이에요. 이렇게 화이트로 생겼는데 이건 투명해가지고 화이트예요. 대형이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완전 꾸덕꾸덕하게 늘어나는 약간 립 젤리 같은 건데 이게 정말로 보습이 정말 잘 돼요. 먼저 여기 이렇게 색깔별로 뚜루룩 발라볼게요. 이렇게 광택이 있는 정말 투명한 제형이에요. 제가 평소에 바른 데일리 립으로 발라놓은 상태고요. 투명색부터 먼저 발라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완전 광택 살아난 거. 단점이 있네요. 이게 핑크가 돼요. 제가 입술을 발라놓은 상태에서 발라다 보니까. 바로 넣으면 안 될 것 같고 조금 클렌징 티슈에 닦아서 다시 넣어줄게요. 이거 들어가면 색깔 다 막 변질될 것 같아서. 그리고 두 번째 발색 보여드릴 거는 002번. 002번은 블랙 컬러예요. 002번은 이렇게 완전 블랙 컬러인데 이게 발랐을 때 너무 발색이 진한 검정이 아니고 투명한 검정색이더라고요. 발색을 보여드리면 이런 블랙, 투명한 블랙 컬러예요. 입을 살짝 닦아보고 발라보겠습니다. 이제 입술을 닦았으니까 블랙을 발라볼게요. 보이세요? 이렇게 완전 투명한 블랙 컬러이기 때문에 겨울이잖아요. 너무 밝은색 립스틱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샤인 립 컬러 002번이랑 본인이 원래 쓰시던 립 컬러랑 믹스해서 쓰시면 정말 분위기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컬러로는 200번. 이 200번은 완전 버건디 색상이에요. 블랙이랑 같이 놓으면 좀 붉은 빛이 도시는 걸 보시면 조금 붉은 빛이 돌아요. 훨씬 200번 먼저 컬러 발색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발라보면 블랙이랑 이렇게 확실히 비교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200번 발색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200번입니다. 완전 아까 블랙이랑 확실히 비교가 되죠. 이게 케이스로 봤을 때는 얘가 조금 더 붉은 빛이 도긴 하는데 거의 티가 안 났는데 발라보니까 이게 훨씬 더 붉은 빛이 돌고 레드 컬러인 게 확실히 보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세 번째 300번 보여드릴게요. 300번은 완전 코랄간 분홍기가 도는 형광 코랄색 같은데 엄청 발색이 진해 보이네요. 완전 보시면 이렇게 완전 진짜 코랄색이에요.
웜톤보다 조금 쿨톤한테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코랄색입니다. 그럼 이것도 발라보겠습니다. 짠! 이게 바로 3005번입니다. 근데 보시면 저한테 굉장히 안 어울리는 컬러 같아요. 저랑은 완전 톤이 아,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 영상에서 보면 좀 안 어울리네요, 많이. 왜 이러지? 진짜 정말 안 어울려 보여요. 그럼 일단 빨리 다음 걸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 거는 301번. 깨달았어요. 제가 쿨톤인가 봐요. 이게 300번이고 이게 301번인데 웜톤 코랄 쿨톤 핑크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제가 이제 퍼스널 컬러 체크를 했었을 때 겨울 쿨 클리어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이런 웜한 코랄색은 조금 안 어울리는 게 아닐까 싶고요. 301번 손목에 먼저 발라볼게요. 그러면 쿨톤인 제가 바로 이 쿨톤 핑크 301번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짠! 301번을 발라봤습니다. 어떠신 것 같으세요? 대망의 마지막 컬러 발색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바로 400번 컬러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제품들을 전부 가지고 온 게 12월 초반이에요. 한 13일 정도, 한 2주 정도가 가까이 됐는데 꽁꽁 싹 묵혀둘 수는 없잖아요, 이 모든 제품들을. 그래서 제가 좀 꺼내 썼어요. 근데 제가 정말 최근에 잘 쓰는 게 바로 이 샤인 립 컬러 400번인데요. 왜냐면 제가 이제 맑은 레드를 좋아해요. 맑고 투명한 약간 그런 레드를 좋아하는데 얘가 딱 그 색이에요. 처음에 케이스만 봤을 때는 좀 진해 보였는데 제가 딱 좋아하는 투명한 레드 같은 색상이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맑은 레드 색상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바르는 데일리 립을 바르고 그 위에 얘를 정말 조금 얹어서 이렇게 발라주면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갖고 400번 발색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바로 이 컬러가 이 400번 컬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을 이 빨간색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 샤인 립 컬러 400번을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속력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보이시면 001번, 002번, 200번, 300번, 301번, 400번 컬러고요. 클렌징 티슈로 템만 한번 싹 닦아볼게요. 보시면 착색이 조금 된 편이에요. 400번, 200번, 301번, 400번은 굉장히 착색이 조금 이렇게 세 개의 컬러가 착색이 조금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 지워봤는데 확실히 착색이 정말 잘 남은 건 이거 진한 거. 완전 버건지 색이었던 200번이 제일 착색이 많이 남았어요. 여기 보시면 얘가 좀 오래 있기도 했지만 착색을 원하시는 분은 200번, 301번, 400번 세 컬러 정도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샤인 립 컬러에 대해서 저한테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 400번을 바르고 샤인 립 컬러를 소개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이 샤인 립 컬러는 틴트나 립스틱 같은 게 완전 착 붙고 이런 발색을 내는 건 아니지만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진짜 입술 각질 이만큼 일어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아침에 조금 매트한 걸 바르고 나가면 저녁이면 이제 입술이 좀 갈라져가지고 각질이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좀 뜯는 편이었는데 이 샤인 립 락커를 바르면 그날은 정말 각질이 일어나지 않는 글로스만 글로스 효과만 내고 싶다 하면 이 001번
완전 투명하거든요. 이게 정말 좋은 것 같고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어울리는 게 이 400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400번 레드 컬러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장 어울리는 립 색깔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이 색깔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하시면 댓글로 이 색깔이 더 잘 어울려요 라고 말씀해주시면 다음부터 참고해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인 립 컬러 전 색상 리뷰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도 꼭 뭐 찾아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